자, 이번 시간에 페이지 154페이지의 법률행위 취소죠. 의의는 뭔가요? 일단은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게 취소죠. 적으면 이렇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자, 법률행위가 일단은 유효해요. 근데 만약에 취소를 하게 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가 되는 걸 우리가 법률행위의 취소라고 하죠.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은 유효하지만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뭐인 거죠? 유동적 유효인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과거 이런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 중 그 효과가 유동적인 것은? 이렇게 물어보니까 수험생분들 자꾸 이제 유동적 무효만 떠오르시는 거야. 그럼 답은 뭐예요? 유동적 유효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출제된 예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일단은 뭐죠? 유효하지만 취소하게 되면 처음 돌아가서 무효가 되는 것을 우리가 취소라고 하고,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뭐가 되는 거죠? 유동적 유효가 되는 거죠. 교재 보시면 구별 개념에서 무효, 처음부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무효죠. 철회라는 건 뭐예요?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게 철회잖아요. 그러니까는 효과가 이미 발생했다면 철회할 수 없고,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만 철회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해제와 차이점은 해제도 일단 소급해서 무효화시킨다는 점에서는 같아요. 다만 차이점 우리가 여기서 하지 않고 계약법에서 볼 거예요. 그래서 박스에 정리되면 한번 보시되, 여러분들 아마 계약법 부분을 공부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나중에 보자고요. 자, 165페이지 오시면 취소권 해가지고, 자, 취소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 단독행위고요. 그 다음에 취소권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니까 뭐가 되는 거죠? 형성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취소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고요. 취소권은 형성권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취소권자가 나와요.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효에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을 공부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취소에는 취소권자가 등장한단 말이죠. 그러면 취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 1. 제한 능력자가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제한 능력자에게는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가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자기가 오늘 매매 계약을 하고 다음날 취소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니까 금반원의 원칙이 제한 능력자에겐 적용되지 않고요. 또 제한 능력자가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제한 능력자 스스로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취소를 제한 능력을 이유로 또다시 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는 없는 거죠. 두 번째,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 취소할 수 있고요. 그들의 대리인도 세 번째 취소할 수 있어요. 물론 친권자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 당연히 뭐가 있습니까? 취소권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숙권 행위로 대리권이 주어진 임의 대리는 시킨 일이라면 임무를 완수하면 대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뭐 할 수 없는 거죠? 취소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임의 대리인이 취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취소권에 관한 수권이 존재해야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임의 대리인은 여기서 뭘 말하는 거죠? 취소권에 관한 별도의 수권이 있는 임의 대리인을 말하고요. 별도의 취소권에 관한 수권이 있는 임의 대리인도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들의 승계인, 매수인과 같은 특정 승계인도 취소할 수 있고요. 상속인과 같은 포괄 승계인도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들이 뭐냐면, 네 가지 종류의 취소권자가 있다는 말은 또 무슨 의미를 갖냐면, 취소권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일 수 있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보시면 취소의 방법과 상대방이죠. 1. 취소 행사 방법. 말로 하든 문서라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고요. 또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건도 기한도 붙일 수가 없다는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3번에가 취소의 상대방이 나오죠. 자, 누구에게 취소를 하느냐? 취소의 상대방은 취소하고자 하는 그 원래 법률행위 상대방이 취소의 상대방인 거예요. 잠시 생각해서 여러분들,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고요. 을이 또다시 정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정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나중에 병이 갑에게 을을 갑에게 사기쳤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를 쳤습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취소할 수 있겠죠. 누구에게요? 자, 사기당한 갑은 사기친 놈 병에게 취소하는 것도 아니고요. 현재 권리자에게 취소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갑이 무슨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냐면 요 갑과 을 간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요 취소하고자 하는 원래 법률의 상대방인 을에게 뭐 하게 되는 거죠? 취소하게 됨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재 157페이지 오시면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판례가 쭉 나와 있거든요. 이 판례는 결국 뭐냐면 일부 무효에 관한 법리가 취소에도 적용된다는 거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일부를 취소하게 되면 전부가 다 취소되는 것이 원칙인 거예요. 다만 그 취소인 부분,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이 된다면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거든요. 그것이 1번과 2번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설명드려야 될 것은 뭐냐면 4번 판례입니다. 4번 판례. 그러니까 원칙, 그러니까 중요한 건 원칙이잖아요. 일부를 취소하게 되면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죠? 자, 근데 이 4번 판례는 뭐냐면 개념입니다. 법률행위로서 성립이 됐고요. 법률행위로서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화시키는 걸 우리가 취소라고 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법률행위로서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면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면 법률행위로서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면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요 판례의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 땅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갑이 소유하고 있는 땅인데 을과 만나서 요 땅에 대해서 매매 교섭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요 부분에 대한 경계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요 땅이 거래가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지금 이 부분이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거래가 이루어지질 않는데 이 부분에 이랄까요? 요 부분은 솔직히 있으나 없으나 뭐 그저 그런 땅이다. 그러니까 요 부분을 제외하고 계약을 하자 해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면서 A 부분을 제외한다는 특약을 맺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길이 나중에 이렇게 나는 거예요. 도로가. 도로가 이렇게 나니까 실제로 요 A 부분이 없으면 이 땅은 아무 존재 가치가 없었고요. 갑은 그 사실을 뻔히 알면서 고의로 속인 거였어요. 그래서 을은 요 A 부분을 제외하는 특약만을 사기란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느냐. 요 문제예요.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면 취소할 수 없는 거죠.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요 A 부분을 제외한다라는 특약 때문에 요 매매 계약은 A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성립을 한 거예요.
이 제외된 A 부분은 법률 행위가 계약이 뭐조차 되지 않았어요? 성립조차 되지 않은 것이니까 요 제외하기로 한 특약만을 사기란 이유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자, 교재 볼게요. 4번 판례입니다. 매매 계약 체결 시 토지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한 경우 어떤 사실관계인지 아시겠죠? 이제 이는 매매계약의 대상 토지를 특정하여 그 일정 부분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서 여기서 봅니다. 그 부분, 제외된 부분이죠. 어떤 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제외된 부분은 법률행위가 뭐조차 되지 않은 거죠?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 특약만을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좀 기억해 두셔야죠. 자, 효과입니다. 자, 취소를 하게 되면 무효가 됐으니까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것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줘야 돼요. 근데 이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때 선이라면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 악이면 전부 이렇게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또 시험 범위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는 141조만 기억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157페이지 141조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취소된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행한 것이 있다면 이행한 것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된다. 다만 그 제한 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취소하게 되면 무효가 되니까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는데 제한 능력자는 선이든 악이든 따지지 않고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된다라고 할 때 이 현존 이익을 계산할 때 우리 판례는 유흥비로 탕진한 것만 소비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생활비로 지급했다, 병원비로 지급했다, 학원비로 지급했다 같은 건전하게 소비한 것은 소비된 것이 아니라 현존 이익이라고 판단하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술 먹고 춤추고 도박하고 유흥비로 탕진한 것만 뭐예요? 소비된 거예요. 이런 얘기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취소가 돼서 돌려줘야 될 돈이 500만 원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2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병원비로 썼어요. 그러면 소비된 거냐 이거죠.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이 200만 원이 500만 원을 썼기 때문에 이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에서 그만큼 200만 원 금액만큼 뭐 한 거예요? 안 쓰고 남아있다는 거죠. 현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비, 유흥비, 교육비 건전하게 쓰는 것은 이 돈에서 썼기 때문에 다른 재산에서 그만큼 들썼기 때문에 현존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소비되는 것은 술 처먹고 춤추고 도박하고 유흥비로 탕진한 것만 소비된 것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법률행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주인 취소권의 포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 전까지 지금까지 한 부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취소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수험적으로 정리해야 될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개념부터 생각해 볼까요? 개념. 일단,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뭐죠? 취소라고 한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효지만,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유동적 유효가 되고요. 효과입니다. 소급해서 무효가 됐으니까,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주는데 제한 능력자의 경우는 선이든 악이든 따지지 않고 항상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 돌려주면 되는 거다. 현존 이익을 계산할 때 조심할 것은 유흥비로 탕진한 것만 뭐가 돼요? 소비된 것이고 건전하게 쓴 것은 소비된 것이 아니라 현존 이익을 계산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자, 정리해 봅니다. 자, 첫째 취소 사유입니다. 자, 언제 취소할 수 있느냐?
제한 능력자 간 법률 행위 취소할 수 있고요.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합의 취소할 수 있는데 조심할 것은 요 차고, 사기, 강박의 경우에는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죠. 선의 제3자가 보호되는 데 반해서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는 제3자가 선의라 하더라도 보호되지 않는다.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취소권자입니다. 누가 취소할 수 있느냐? 제한 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에서 취소할 수 있죠. 요 제한 능력자에서 주의할 점이 뭐였어요? 첫째, 금반을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 제한 능력자 간 취소를 또다시 제한 능력을 이유로 또다시 취소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고 승계인도 취소할 수 있는데 조심할 것은 임의 대리인이죠.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가 없고 취소권에 관한 별도의 수권이 또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취소의 상대방입니다. 누구한테 하느냐? 사기친 놈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권리자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취소하고자 하는 그 원래 법률 상대방이 취소의 상대방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만 우리가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제 158페이지죠. 158페이지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입니다. 일단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또다시 뭐 하지 못해요? 취소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추인하게 되면 또다시 추인하지 못하니까 추인은 결국 뭐가 되는 거죠? 취소권의 포기가 되는 거죠. 요건 해가지고 1번 추인은 누가 하느냐면 취소권자가 하는 거죠. 취소권자가 추인하게 되는데 조심할 것은 우측에 2번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제한 능력자는 원인이 종료된 후 능력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추인할 수 있고요.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하는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비로소 추인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법정대리인에게는 그러한 제한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했을 때 그 미성년자는 성년자가 돼야 비로소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그 사람이 아직도 미성년인 상태에서도 법정대리인을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알고 해야 되고 상대방 취소의 상대방과 마찬가지고 방법도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효과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추인하게 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59페이지에 이제 판례가 나와 있어요. 이 판례는 뭐냐 하면,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강박에 의해서 자신의 재산을 증여하겠다라고 의사를 표시했어요. 그리고 나서 강박을 이유로 증여하겠다라고 의사를 표시한 후에 강박을 이유로 뭐 했냐면 취소를 한 거죠. 취소를 하고 나서 또다시 추인하겠다고 한 거예요. 이게 사실관계 말씀드리면 복잡한데 이런 겁니다. 자, 협박을 당해가지고 증여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강박 상태에서 강박 상태에서 나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날 취소하겠다고 하니까 또다시 그쪽에서 뭐가 들어온 거죠? 협박이 들어온 거죠. 협박이 들어오니까 무서워서 또다시 추인하겠다고 했어요. 이것이 가능하냐? 이 문제인 거죠. 일단 우리 판례는 이런 겁니다. 자, 취소가 됐으면 이 법률행위는 소급해서 뭐가 됐어요? 무효가 된 거죠. 무효. 따라서 이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 아니라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인 거죠. 그죠? 또한 자 우리가 무효에서 공부는 안 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판례라는데 자 무효의 추인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이랑 마찬가지로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례는 이 추인은 강박 상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추인이 무효다. 이런 판례인 거거든요.
정리해볼게요. 자, 취소를 한 후에 또다시 추인이 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서 추인할 수는 없고 무효인 법률행위로서 추인하는 것은 가능한데 이때 무효인 법률행위로서 추인하는 경우에도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판례 읽어볼게요. 자, 159페이지 맨 하단의 판례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이 일단 취소된 이상 그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이미 취소되어 무효인 것으로 간주된 당초의 의사표시를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는 없으나 다시 말하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서 추인할 수는 없으나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의 요건에 따라서 추인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있고 하나 추가할 것은 이 무효인 법률에서 추인한 경우에도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죠. 자, 넘겨보시면 법정 추인이 나옵니다. 자, 법정 추인은 법률 규정에 의한 추인인데 실제로는 뭐냐 하면 묵시적 추인인 거죠. 다시 말하면 추인을 꼭 명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가 있는 것만으로 뭐인 거죠? 추인인 거죠. 일단 의 나와 있고 요건인데 이러한 법정 추인이 되기 위해서도 1.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되는 거죠. 제한 능력자라면 능력자가 된 후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라면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일정한 행위를 해야 되는데 기억 전부나 일부의 이행 니은번 이행의 청구 디귿번 경계입니다. 경계도 이행입니다. 왜냐하면 경계라는 것은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하는 이행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니은번 담보 제공 그 다음에 비읍번 강제 제공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비읍 미음만 빼고 이거를 하나로 뭉치게 되면 뭐냐면 이행과 관련된 행위죠. 그죠? 이행과 관련된 행위를 취소권자가 하면 뭐가 되죠? 법정 추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음법.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 양도죠.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는 거.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는 것도 뭐가 되는 거죠? 법정 추인이 되는 거죠. 권리를 양도하는 것도 법정이에요. 그래서 크게 이거를 뭐 전이경 담치가 이렇게 외우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크게 우리는 이행과 관련된 행위, 그 다음에 전부나 일부의 권리의 처분 이렇게 좀 크게 기억해 두시고 따로 기억할 것은 이행을 청구하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반드시 누가 해야 되냐면 취소권자가 해야 된다. 왜냐면 사기친 놈이 이행을 청구하고 사기친 놈이 뺏은 물건을 팔아먹는 것은 뭐가 될 수는 없어요? 추인이 될 수 없는 거죠. 사기당한 사람이 이행을 청구하고 사기당한 사람이 다른 데 팔아먹어야 비로소 법정 추인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근데 우측 하단에 보시면 취소권의 단기 소멸해가지고 법조문이 나오죠. 자, 읽어볼게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죠. 일단 우리가 민법 공부할 때 숫자가 나오면 숫자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앞에 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학창시절에 공부한 것 때문에 3년 이렇게 외우시는데 앞에 말. 자, 언제부터요? 추인할 수 있는 날. 다른 말로 하면 원인이 종료된 때로부터 3년. 그 다음에 언제부터 10년이에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주의하시고 요 두 기간 중 아무거나 하나라도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고요. 조심할 것은 요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법원이 직권으로 지난 도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해 준다는 것까지 꼭 정리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한번 또 정리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정리해볼게요. 일단, 추인입니다. 추인하게 되면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효인데 취소하게 되면 무효가 되니까
소급주, 아니, 유동적 유예했죠? 근데 추인하게 되면 더 이상 무효로 바뀔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죠? 확정적 유효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취소는, 추인은 누가 합니까? 추인권자가 해야 되는데, 일단 추인권자는 누굽니까? 취소권자죠. 근데 취소권자가 추인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된다. 따라서 제한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는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비로소 추인할 수가 있는데, 다만 법정 대리인은 원인이 소멸전에도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법정 대리인은 그 본인이 제한 능력자라더라도 뭐할수 있습니까? 추인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자, 법정 추인입니다. 일단 법정 추인 사유는 이렇게 있잖아요. 전부나 일부의 이행의 청구, 경계, 담보의 제공,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 양도 강제 집행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자고요?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 양도하고 나머지는 뭐예요? 이행과 관련된 행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특히 경계는 뭐라고요?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하는 이행입니다. 이행이에요. 그 다음에 꼭 기억할 것이 뭐예요? 이행의 청구와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는 것이 법정 추인이 되려면 누가 해야 됩니까? 취소권자가 해야 된다.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 양도하는 것은 법정 추인이 될수 없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행사 기간입니다. 자, 요 행사 기간 10년, 3년은 소멸 시효가 아니라 제척 기간이다. 소멸 시효가 아니라 제척 기간이기 때문에 법원이 그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는 직권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요. 어떻습니까? 추인할 수 있는 날, 다른 말로 하면 취소 원인이 종료된 때로부터 3년. 그 다음에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앞에 말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죠? 요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고, 이것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입니다. 자, 이제 취소의 마지막으로 160페이지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자, 확인 문제입니다. 미성년자 갑은 법정 대리인 병의 동의 없이 자신의 토지를 갑이 미성년자만 을에게 매도하고 대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는데, 병이 갑의 미성년임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했다. 다음 점은 틀린 거죠. 일단 병은 법정 대리인이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 행위를 뭐할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1번.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왜요? 취소란 유효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것이 취소니까요. 2번. 갑이 미성년자임을 을이 몰랐더라도 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뭐 상관없어요.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는 거죠. 3번. 갑과 을의 반환 의무는 서로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 이거 맞거든요. 자, 우리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계약법 할때 어떤 이유든지 간에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관계. 무효가 돼서 부당이득 반환하든, 취소가 돼서 부당이득 반환하든, 아니면 해제가 돼서 원상회복하든, 이렇게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관계는 뭐죠? 동시이행관계입니다. 4번, 갑이 대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대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자, 갑은 제한능력자고, 제한능력자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되잖아요. 근데 유흥비로 탕진한 것만 소비된 거죠. 따라서 생활비로 사용한 것은 안쓴 거예요. 현존하는 이익에 따라서 4번도 뭐죠? 맞는 지분이죠. 5번, 만약 을이 선의정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하였다면 병이 취소하였더라도 정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X입니다. 왜냐하면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는 제3자가 선의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하는 절대적 취소니까요. 답은 5번이죠. 자, 이번 시간에서 이제 취소를 마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168페이지 조건과 기한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